연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이인영 노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연극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연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내 인생의 반올림은 평범한 고등학생 4명이 인생의 반올림이 될 꿈을 찾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대본부터 연출까지 직접 다 만들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극의 포인트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그려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사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언어를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럼 또 욕설이 너무 낱말 같아서 욕설을 제외한 모든 언어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족하더라도 잘 봐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연극이 끝나면 다시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는 연극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막이 쳐져 있다 하더라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연극 내 인생의 반올림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죽빵! 꿀! 야, 그래서 이거 보면 나도 말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그냥 물어보잖아. 진짜 시끄럽네. 야, 우리 한 곡 듣고 좀 집중하자. 뭔 노래야, 집중도 안 되게. 야, 포맨 몰라, 포맨? 요번에 새로 나온 앨범인데 진짜 개좋아. 빠져있잖아 진짜. 말이 나 뭐라고 그래. 우리가 좀 챙겨주자. 뭐 챙겨줘. 데리고 공부를 좀 하자. 공부를 하자. 잠깐만. 나온 것 같다. 야, 우리 새끼 일어나봐.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좋아하는 빵 알지? 가서 사와. 어? 빵 뭘로 사? 우리 새끼 어떤 거잖아. 야, 축구 시작한다. 빨리 나와서 뛰자. 시간 맞춰 싸우면 기뻐야. 어쩌면 소야. 저 새끼들 또 시작이네 진짜. 야, 말이 나와. 그래, 나 먼저 빨리 가. 왜? 왜 내가 먼저 걸어? 왜? 왜 내가 먼저 걸어? 네가 남자니까 네가 걸어야지. 야, 음향해줘 몰라? 원래 남자한테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에이, 배우신데 좀. 잘 봐. 잘 붙어. 밥이나 같이 먹자. 아니야, 이제. 그냥 같이 먹어. 화장품 좀 보기 그래서 그래. 아, 그래, 같이 먹어. 알았어. 진짜 어쩌, 왜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냥. 에이, 답답해. 야,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야, 너한테 말하면 뭐가 해결이 되냐? 야, 됐고, 너도 좀 피해 다녀. 밥도 우리랑 먹고. 그래, 밥만 낸 거. 알았어. 야, 나 가야겠다. 어떻게 가? 나 오늘부터 기타 레슨 있어가지고 가야 돼. 가자. 그래. 간다? 잘 가. 야, PC방 갔어. 안 돼, 나 집 가야 돼. 너 안 갈래? 나 PC방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냥 가. 엄마, 반갑습니다. 아들!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아, 그래.
네. 야, 성적표 나오는데? 야, 누가 그래? 용원이가 그러는데? 야, 오늘 한국 정육 아니야? 야, 은수야, 가? 역시 가등서. 아, 근데 다 나가야. 야, 야, 홍진이, 홍진이, 홍진이 떴다. 자, 얘들아. 너 기다리고. 오, 이거 성적표 나왔다. 번호 순절 나왔다. 오, 역시 1등. 아, 좀 성적표 봐. 또 잘 봤으면서 보적하자. 성적표 봐봐. 이 정도면 잘 봤네.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됐어. 나 간다. 와, 인성아 모의고사를 못 봤네. 그래서 나보다 잘 봤겠지. 야, 뭔 넌 이거 아프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뭐가 당연해. 내가 더 잘 봤을 수도 있지. 야, 우리 집 개가 천장 없는 게 더 빠르겠다. 저 새끼가 저렇게 말하냐. 야, 너 가자. 그래.
너 오늘 레슨 없는데 PC방에 나가자. 아 됐어. 왜 평생 먼저 가자고 하던 애가. 아 됐다니까. 야 너야 왜 그래? 너 오늘 진짜 왜 그러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아 별일 없다니까 왜 지랄이야. 지랄? 네 행동이 이상하잖아 지금. 아 있어 꺼져 그냥. 야 말이 심하다. 야 꺼져? 지랄?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라든지 아니면 티를 내지 말든지. 왜 애들 다 불편하게 만들어. 무슨 애도 아니고. 공부 좀 한다고 뭐라 된 것 같아? 너 연지들 언제 나 챙겼는데. 아니 뭘 챙겨. 솔직히 우리 넷 중에서 제일 맘 편한 건 너 아니냐? 맘 편해? 그래 니들이 보기에 내가 병신 같겠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됐다 꺼져. 얘들아 괜찮아? 자 우리도 가자. 아, 이것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대충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아, 그렇답니까? 자, 얘들아 오늘부터 점심 시간에 한 명씩 면담하기로 했으니까. 아, 네, 조금 강입니다 이거. 와, 좋은데. 준석이랑 수지랑 준석이 밑에 올라와. 알았지? 네. 끝. 쟤네들 어차피 왜 저래? 누구?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건가? 아, 쟤네들 있잖아, 우솔이랑 쟤네들. 아, 그 친구들?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그렇군, 이건 좀 싸운 거라네. 아! 선생님, 좋았습니다, 이거. 어, 벽에 왔어, 완전. 그래 요즘 병석이 학교 생활하고 힘든 거 없지? 아 선생님 저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 생활 요새. 그래? 어때? 아 지금 하나 꿈이 있는데 선생님. 꿈? 뭐 한번 얘기해봐. 아 지금 선생님 꿈은 프로게이머 합니다 선생님. 근데 게임을 하면 진짜 걱정이 하나도 다 날아가요 다 그냥. 어, 그래 그러면 게임 열심히 해서 프로게이머가 되면 되겠네. 아니지 뭐. 근데 게임을 못해요 선생님. 오지구요 지리는데요 선생님. 휘파를 너무 못해요. 아 오지구 지리는구나. 경서아 게임 좀 뭐 공부하자. 예 선생님 공부하자. 오지게 해볼게요. 오지게 해보자. 야 나 벌써 없으니 들어와해. 야 김수지 들어와네. 쌤 진짜 깨는 거 같아요. 어 진짜 왜 그래. 아 쌤 진짜 어떡하지. 아 쌤 왜 무슨 일이야. 경환이랑 은서가 싸운 것 같아요. 어 웬일 진짜 대박이죠. 싸웠다고? 네 정말?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요. 혹시 선생님 아시는 거 없으세요? 나 없는데? 아 그래요? 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우 뭐야 준석이 왔어. 그래 요즘 준석이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아 요즘 학교 다니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 요즘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다니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문제 있는 거 아니지? 사실은 경환이랑 은서가 싸워가지고. 싸웠다고? 뭐 때문에? 경환이가 요즘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럴까?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나 봐요.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경환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주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인물 하나 줄게. 아,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아이 아, 좀 시끄럽던데.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지금 반에 몇 명이 좀 싸운 것 같은데,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가 있고, 꿈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되게 친했는데, 얘네들이 어쩌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더라고요. 중간에서 화해시키면서, 이제 꿈이 없는 친구는 꿈을 찾아주고, 자신감 없는 친구는 중간에서 화해시키면서, 자신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 꼬부짓새 기가 막히네! 기가 아따! 역시 젊은 선생님들이 다리 탄다! 혐명해 혐명해! 너 웬일이냐? PC방에 먼저 가자는 소리 나고? 아니 뭐 그냥 근데 그날은 왜 그렇게 화냈어? 아니 그냥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뭐가 답답해? 난 내가 제일 답답한데 너는 말도 잘해서 인기도 많고 난 너가 정말 부러웠어 그런 걸로 부러워 욕을거리게 아니야 진짜로 나는 너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MC 같은 거 있잖아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해주는 그런 거? 준서가 MC는 좀 그렇고 상담사 어떠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냐? 어 좋은데? 완전 잘할 것 같아 어 나는 말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 상담사도 좋고 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어 멋진데 야 넌 그런 게 문제야 오글거리게 아 가자 알았어 자 다들 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 알았어 선생님 원래는 사람 아니죠 선생님 그래 다 같이 재밌게 같이 놀고 오자 알았지? 네 끝! 끝나고 같이 수학여행 장보러 안 갈래? 그래, 아무래도 그럴까 하고 있어 그러면 끝나고 6시에 공원에서 보자 알겠어 여기 이윤서 학생 있나? 네, 네 올라와 선생님 할 말이 있다 장하나, 준서라 오늘 끝나고 장보러 안 가? 그래, 아, 가야지 그럼 끝나고 6시에 공원에서 보자 오케이, 아, 그래 아, 잠깐만 나올 것 같아? 어, 아 준서라 오, 준서이 웬열? 뭐? 나 준석이랑 장보러 간 거야? 아 나랑 같이 가기로 했어 준석이가 너랑 가고 그랬거든? 얘들아 미안 내가 불렀어 야 뭐하냐 초등학생이야? 됐고 다 같이 장이랑 보러 가자 미안 나도 미안해 야 뭐하냐 빨리 안 와? 뭐야 아 같이 가 야, 둘 똑바로 서 줄. 아, 두 줄. 야, 다 같이. 안 오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아, 아, 사람이 아니죠, 선생님. 사람이 아니에요. 멀미야 먹자. 아니, 멀미하잖아. 자, 이제 버스터로 가자. 가자. 예, 렛츠고. 그런 너를 기억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전조회장 김준섭입니다. 사건이 나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이 학교 학생으로서 절대 이 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11월부터 함께 준비한 연극이니까요.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아이들이 직접 대본 작업을 하면서 이 연극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서 아주 매번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도 뭐 평범한 삶 안에서 소소한 꿈을 꾸며 살아가던 친구들이었다는 거를 그리고 그 친구들을 잊지 않고 싶다고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했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 연극을 하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많이 부족한 연극이었지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저희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극을 봐주신 모든 관객을 대표해서 관객 대표 신부님의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혹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마이크 줄이 짧았어요. 네, 우리 학생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주제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또 슬프게 힘들게 표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잊고 있죠, 그죠? 다 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 많은 교훈 배워야지 되고 또 느끼게 되는데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겁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우리를 쥐고 있는지
또 우리를 이르게 하고 있는지 눈두고 세상을 올바라, 올바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저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또 거기에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것들 그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깊은 감사 그리고 격려 그리고 저는 전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러한 그 주제를 갖고서 한다는 것이 너무 대견스럽고 또 고마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저희 연극이 끝이 났고요.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자녀분들과 사진 찍고 싶으시면은 아버지 사진이나 한 장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친구들 먼저 친구님이랑 학사님이랑 팬님 단체 사진부터 먼저 찍겠습니다. 뭐? 쇼핑백 뭐? 아, 찾았어? 준아, 너 뒤에 가야 돼. 아, 한 뒤로 가. 야, 박사님 일로 와.